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깃빵 토령입니다. 자, 오늘은 태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인기가 레슬링이 인기가 많아져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태클 잘하는 방법을 검색하시고 레슬링을 많이 검색하시고 저희 체육관에도 많이 방문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태클 잘하는 방법.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기술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기술 하나를 설정합니다. 초보자분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게 막 해서 막 이것 이 기술 한번 저 기술 한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술 하나를 설정해서 이 하나를 먼저 마스터 해보겠다.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 태클이 있겠죠. 근데 오른쪽도 하고 싶고 왼쪽도 하고 싶고 그러실 텐데 물론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일단은 한쪽을 마스터하는 거를 좀 웬만큼 몸에 익게 만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기술 한 가지를 설정을 하고요. 방향이든 어떤 태클이든 기술 하나를 설정을 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실력 혹은 체급이 비슷한 파트너를 찾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연습할 사람이 필요해요.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혼자 상상만으로 또할수 있죠. 근데 이제 몸에서 배게 하는 게 되게 몸에서 익히게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아무리 머리로 100번 생각을 하더라도 10번 하고는 50번 연습한 거는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파트너를 찾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유튜브 같이 영상 보는 것도 중요해요. 알죠?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자, 세 번째. 자, 개수입니다. 만약에 한쪽 태클 기술을 설정해서 파트너를 설정했는데, 이제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한 명당, 5개에서, 생활체육이니까, 보통 한 10개 정도를 할 텐데, 생활체육이니까 5개에서 10개 사이 정도를 연습합니다. 한 사람이, 만약에 내가 A고, 얘가 B야, 내 파트너가 B인데, 내가 먼저 10개를 하고, 그 다음에 B가 10개를 하는 거예요. 몸에 익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야 내 몸에 익힐 수 있어요. 내게 될수 있다고. 알았죠? 자, 네 번째. 보강 운동을 합니다. 레슬링에 좋은 보강 운동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같은 파트너와 같이 해주면, 내가 할 동안 파트너는 쉬고, 파트너가 할 동안 내가 쉴수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지루하지도 않고, 만약에 체육관에 가시면, 뭐,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인가? 네. 이 보강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실전 근육 훈련 해가지고 많이 올렸죠. 요쪽 란에다가 제가 요렇게 네,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조금 많이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초보자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상대방이 힘이 세거나 상대방이 기술이 좀더 좋거나 그러면 내가 당황을 해. 그러다 보면 내 기술,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판걸다쓸수 없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왜냐고? 내가 지금 그걸 알려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태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딱 기억해. 자, 상대방이 막 머리치고 막 해. 다 쌩까세요. 다 무시하고 그냥 나는 이대로만 할 거야.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내대로 할 거야. 대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얘가 어떻게 나올 거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손싸움을 하겠죠. 뭐목 잡고 팔 잡고 뭐 이런 손싸움을 레슬링 배우신 분들은 하실 거예요. 그럼 목 잡고 팔 잡고 끌고 태클 뭐 요런 그 패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패턴들을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는 거예요. 상대가 뭐 A로 나오든 B로 나오든 C로 나오든 아무 어떤 것도 개의치 말고 그냥 나는 내할 것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막확 이거 할때 이제 생각하면 되지. 자, 네, 하나 둘 빵. 하나, 둘, 셋, 넷, 빵. 뭐, 요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기술 하나를 설정해서 뭐 10개에서 5개씩 연습을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패턴을 내가 만들어 놓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팔 잡고 목 잡고 태클 이렇게 연습을 10개씩 하는 거야. 아니면 손목 팔 목 태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만 만들어 놓으면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 페이스가 있잖아. 내 페이스가 있는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내 페이스가 없으면 상대가 머리 끌면 쫓아가고 밀면 밀리고 뭐 요런 것만 하게 되니까 당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패턴이 없어서 그래서 뭐 요런 것만 기억하고 연습한 대로만 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태클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있을 거예요. 진짜 성공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태클 잘 들어가는 방법, 태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요 느낌 살려서 바로 연습합시다. 일단 1번 뭐 구해야 된다고? 내 유튜브 같이 볼 사람을 구해야 돼요. 이걸 같이 파트너를 구해야 된다고. 자, 요 느낌 살려서 렛츠 고!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들 저 여기 밑에 그 레슬링 커뮤니티 그 카페 만든 거 그거 네, 그 링크 남겨드릴게요. 거기서 가입도 해주시고 저희다가 뭐 이렇게 뭐 중고 거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 가입해주세요. 안녕. 강한 레슬링 강한 남자들의 레슬링 강남 레슬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글루타민, BCAA, 오메가3, 네, 마그네슘, 밀크시슬, 종합비타민까지 보충제 빠입니다. 여기가 네. 보충제 부패 이것만 먹어도 본전 네. 보충제 무제한 네. 체육관입니다. 이번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허브에서 구매했고요. 아이허브에서 포인트를 지원해 주셔서 구매했고 그거 통해서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 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네, 한번 뭐 제품 보시고 요거는 그냥 뭐 단백질 요거는 탄수화물 섞인 식사 대용 단백질 뭐 요것도 단백질 딸기맛 뭐 바닐라 뭐 초코 뭐 이렇게 골고루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